말이야. 진짜 그렇게 꽃미남들일까? 한 번만 가까이서 보면 소원이 없겠다. 플라워포? 플라워포는 무슨 플라이포겠지. 내 말이 똑바로.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이건 또 어느 배로 소리래. 빨리 들어가서 죽이나 끓이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금잔디라고 있지 않나? 안 보이네? 오늘 쉬는데요. 그쪽은? 잔디 친구?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럼 베프 맞구나? 가자. 에? 어딜? 괜히 상처받을까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가 옆에서 잘 충고해줬으면 좋겠어. 왜 여자들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 무슨 친구를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니까 허물 펴지 말라는 친구요? 재벌집 도련님들 심심풀이 땅콩이니까 먹다 뱉어도 그런 줄 알라고요? 어이, 진정해. 귀엽게 생긴 아가씨가 화내니까 더 무섭잖아. 가을양, 잔디 친구 맞구나? 그런 기생오리비 같은 얼굴로 그대 어쩌고 하면 다들 껌빡 넘어가는 줄 아는데 사람 잘못 봤어요. 오늘 얘기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럼. 생각할 수를 봤네. 좋다고 집착된 건 잔디가 아니라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잔디인 그딴 나무 올라가고 싶은 생각 아예 없거든요? 얘 왜 안 와? 가을, 너 또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가긴 어딜 간다 그래요, 내가. 잔디도 없구만. 진짜 안 갈 거지? 어서 오세요. 어? 무슨 일이세요? 전 잔디 아니고 잔디 친구 가을이에요. 빨리, 급해. 무슨 일? 잔디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고 났어요? 늦으면 못 볼지도 몰라. 빨리 가자.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삶.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노래를 불러. 한 송이 장미를 사고 싶어진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부탁한다. 받아! 잔디야! 몸 조심해! 전쟁터 나가냐 지금? 와, 이쁘다. 자기야,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촌스러운 짓은 혼자 다 하는구나? 됐지, 이제 가자. 잠깐만요. 자, 봤지? 사진도 한 방 봐갔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다 보긴. 올라가 봐야죠. 여기 올라간다고? 야, 나 여기 아홉 번째 오는 건데 저기 올라간 사람 네가 처음이거든? 아, 쟤다 저런 촌티 원단을 떠맡아가지고. 자, 청아백자, 청아백자.
올라오길 잘했죠? 너 잔디한테 사고 났다고 사기치고 끌고 온 벌이에요. 완전 사기는 아닐걸? 그 둘 사고 나는 건 시간 문제 같으니까. 안 돼요! 무슨 상상을 한 거야? 누가 뭘 상상했다 그래요? 그만 내려가죠. 내가 말라줄까? 됐거든요. 야, 우리 베이비 완전 베이비 스킨인데. 야, 이걸 다 먹으려고? 준표는 통통한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내가 준 가방 안에 있는 잠옷 정도는 꽤 도움이 될걸? 잠옷이요? 지금은 금잔디한테 빠져있지만 걔 성격이 오늘 밤이라고 호락호락 넘어갈 리도 없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절당한 남자는 마음이 약해지거든.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해. 잘해봐. 지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양 준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기막혀. 이보세요, 저도 취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까 금잔디랑 준표랑 사고 칠 것 같단 말에 왜 이렇게 민감했어? 그럼 설마 가을양 잔디를 좋아하는 건가? 아, 그건 잔디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 왜 자꾸 따라고 그래요? 혼자선 무리일걸? 다리는 튼튼해 보인다만. 자, 그럼 어젯밤에 했던 얘기를 계속해볼까? 무슨 얘기요? 금잔디가 딴 놈을 좋아한다는 거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누구야 대체?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페달이나 똑바로 굴려요. 분명히 형편없는 놈일 거야. 내가 여자들을 좀 아는데 금잔디 같은 타입은 의외로 나쁜 남자한테 약해. 생활력 강한 여자 옆에 붙어서 단물만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타입? 말도 안 돼. 그 사람요, 잔디의 소울매치인지도 모른다고요. 소울메이트? 저들은 그래서 안 돼. 정말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있죠. 당연히 있죠. 당신 같은 바람둥이인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진정한 영혼의 짝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을양은 만났나? 그 영혼의 짝. 아직이요. 하지만 나타나면 절대로 안 놔줄 거예요. 그런 사람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 아, 빨리 앉아도 뭐해요? 아까부터 나만 찾고 있어. 하루가 너무나 더디고. 어서 와.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이쪽으로 와서 앉아. 뭐 마실래? 아, 우리 집 특제 코코아 있는데 마셔볼래? 응. 친구도? 준진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니들끼리만 좋으면 그만이야? 구준표, 금지한테 여자라고 안 봐줄 거야. 지우는 책임지고 내가 막을게. 자, 그럼 마지막 경기까지 앞으로 70시간 남은 거야. 전화도 이 몸이 먼저 끊어졌다. 근데 왜 그렇게 하를래? 아니 무슨 더블 데이트인지 뭔지 그딴 걸 가자고 하잖아. 더블 데이트? 누구랑? 혹시 가을이야? 제법이네 그 처녀. 준표는 안 갈 거야? 데이트를 둘이서 하는 거지 무슨 또 뭐 촌스럽게 햄버거 가게야? 그럼 내가 대신 가볼까? 뭐? 네가 거길 왜 가? 뭐 서민들은 어떻게 데이트하는지 궁금해서. 그거 꽤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시끄러! 내일 10시까지 전부 사격장으로 집합이야. 알았어? 자전거로 확 뒤에서 박아놔버릴까? 가을! 거봐, 좋아하는 거 맞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일부러 져달란 얘긴가 지금? 그쪽은 이기든 지든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잔디인 퇴학이겠지.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그렇게 기를 쓰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 그거 좀 창피하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기를 썼는데도 지면 그게 진짜 쪽팔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죽어도 이겨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이런 일에 목숨 걸 생각은 없지만 대충 할 맘도 없단 얘기야? 이봐요. 이봐. 그때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닐 텐데. 뭐라고요? 충고했잖아. 말리는 게 좋을 거라고. 난 분명히 그 밥집까지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은데. 밥집 아니고 죽집이거든요. 유유상종이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봐. 무슨 뜻이에요? 금잔디 오지랖 그거 전염병인가? 아니 이 사람이. 나가는 문은 저쪽이야. 그대도 가슴이 말하고 있는 건
약속해요. 우리 손을 꼭 걸어요. 행복한 기분이죠. 눈부신 운명이죠. 사랑의 향기에 취해보아요. 가세요. 길바닥에서 울고 있을 라인 지나지 않았나? 여자들은 말이야, 가끔 자기 우는 모습이 이쁠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 근데 그건 진짜 아니거든. 가연, 가연이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가연이야. 그 녀석 꽤 약해 보이지? 보기보단 강하거든. 이 녀석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걸러지고 밟히고 깎이고 또 깎인 후 1300도 고열을 버텨내야 돼.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온전히 자기 것이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해야 돼. 이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또 진정한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소리야. 바로 그대가 오늘 겪은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슬슬 나가볼까? 어디를요? 나도 오늘 영 일진이 안 좋거든. 이럴 땐 화끈하게 풀어줘야 뒤탈이 없어. 가자.
지금 이 자리에 제 마음을 다 뺏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제 마음을 연주하도록 하죠. 처음 보는 분이네요. 저는 너 가을 오빠 보러 왔구나. 진작 좀 이렇게 하고 다니지. 몰라보겠다 야. 우리 나갈까? 가을 씨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가라. 너 이 자식이랑 무슨 관계야? 제 마음을 가져가 놓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가씨입니다. 가을양, 이제 그만 애태우고 나에게로 와요. 아무리 연기지만 끝까지 완벽한 게 좋지 않겠어? 네, 네, 감사합니다. 마스터, 호박죽 하나요. 네.
이게 다 뭐야?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어, 누구 주려고? 나? 나? 그냥 나. 고마운 사람. 가을이야, 웬일이야? 그게... 전 그냥... 아이, 정희씨. 초콜릿 주러 왔나 보다. 아,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나? 아가씨 코가 빨갛네. 오래 기다렸나 봐. 가을이야, 차라도 한잔하고 가.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보세요. 가을양 것도 거기 놔둬. 저 먼저 실례할게요. 봐주세요. 착한 언니들은 이래서 짜증난다니까. 가을양, 똑바로 들어. 연극은 연극일 뿐이야. 착각하면 곤란하지. 이건 가을양이 운명의 단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가 보관하지. 고마워.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 그럼 확인해보면 되잖아. 전화기 좀. 전화기? 왜? 배터리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정 선배? 이정 선배!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을양. 안녕?